우편 배달부 워커 씨의 이야기 카렐 차페크 우편 배달부인 워커 씨는 자신의 일에 실증을 느끼고 있었다. 우편 배달부 따윈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시시한 편지들밖에 없잖아. 그는 우체국 난로 옆에 앉아 꾸벅꾸벅 졸았다. 얼마 뒤 그는 타다닥 타다닥 하는 소리에 퍼뜩 잠에서 깼다. 다른 우편 배달부들은 집으로 돌아간 뒤였다. 주인 줄 알고 주변을 둘러보는 그의 앞에 우체국 요정이 나타났다. 우편 배달부의 모자를 쓴 난쟁이들이었다. 한 요정은 내일 그가 배달할 편지 다발을 꺼내 살피고. 다른 요정은 저울로 소포 무게를 쟀다. 일을 마친 요정이 외쳤다. 트럼프 게임 한판 어때? 좋지. 대답한 요정이 우편물에서 편지 32장을 골라냈다. 이게 오늘의 트럼프 패야. 자, 시작하자. 궁금해진 워커 씨가 난쟁이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워커 씨 아닌가요? 한 요정이 그에게도 트럼프 놀이를 제안했고 그는 승낙했다. 요정은 편지 중에 스물 세 장을 뽑아 그에게 건넸다. 이건 미배달 편지잖아요. 네, 그게 우리에게는 트럼프 페이입니다. 요정들이 그에게 규칙을 설명해주었다. 패는 편지 내용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가장 약한 페인 칠은 거짓말만 써 있는 편지. 십은 재미있었던 일을 알려주는 편지. 그림이 있는 패중 잭은 상대를 기쁘게 해주려고 쓴 편지. 그 다음인 퀸은 친한 친구 사이의 편지. 그 위인 킹은 사랑의 편지. 점수가 가장 높은 하트는 진심을 담아서 쓴 편지입니다. 워커 씨는 요정에게 다시 물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편지의 내용까지 알수 있죠? 설마 사적인 편지의 비밀을 엿보지는 않을 테고요. 물론입니다. 봉투를 만져보면 알수 있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편지는 잠깐만 만져도 손끝이 차가워져요. 사랑이 담긴 편지는 그만큼 따뜻하죠. 게다가 봉인된 편지를 이마에 대면 눈으로 보듯 한 글자 한 글자 알게 됩니다. 그는 요정들이 게임을 끝내면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난로 옆에서 지켜본 탓에 순식간에 잠들어 버렸다. 얼마 뒤 워커 씨는 우편물을 선별하다가 수취인 불명 편지를 발견했다. 만져보니 정말로 따뜻해서 요정 말대로 진심이 담긴 편지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국장에게 말했다. 저이 편지는 어떻게든 전해야겠어요. 음, 수취인 불명인데 어떻게? 그날 밤, 워커 씨는 일부러 우체국에 남아 요정들을 기다렸다. 밤이 깊어지자 또다시 소리가 들렸다. 그가 인사하니 요정이 다시금 트럼프를 권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수취인 불명편지를 다른 편지 위에 올렸다. 그 순간 한 요정이 말했다. 오, 당신이 이겼어요! 당신 것은 하트! 즉 가장 높은 편이니까요. 알고 보니 그것은 밥이라는 청년이 메리에게 보내는 편지였다.자동차 운전수로 취직했으니 결혼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다음날 그는 국장에게 이 편지를 전하고 오겠다고 말하고 길을 나섰다. 걷고 또 걸으면서 가는 곳마다 메리라는 소녀가 있는지 물었다. 워커 씨가 걷기 시작한 지 어느새 1년하고 하루가 지났다. 여전히 메리를 찾지 못했지만 그 사이 그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을과 숲뿐 아니라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것도 보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편지의 주인을 찾지 못했다. 안타까움에 그는 길가에 주저앉았다. 하, 다 틀렸어. 그때 자동차 한 대가 느리게 다가오다가 그를 보고 멈췄다. 마을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신사의 제안에 그는 기쁘게 차에 올라 탔다. 차에 타고 있는 운전수와 신사가 몹시 슬퍼 보였다. 그는 신사에게 물었다. 저, 왜 차가 슬프게 달리고 있나요? 저 운전수가 슬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사가 말하길, 운전수는 자신이 사랑하는 소녀에게 편지를 보냈으나 1년 넘게 답장이 없어 괴로워하고 있단다. 그 운전수가 바로 워커 씨가 배달하려는 편지를 쓴 사람이었다. 워커 씨의 자초지종을 알게 된 운전수는 메리의 집을 향해 차를 몰았다. 워커 씨는 메리를 만나 편지를 배달했다.그리고 말했다.누군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운전수가 메리를 만나는 사이 그는 신사에게 다가가 말했다.편지 한 장을 전하기 위해 1년 넘게 돌아다녔지만 그동안 보고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